달리기.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 보면 30대 이상이면 대부분 10분 달리는 것도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10km를 그냥 뛰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와, 타고났네, 타고났어,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체력, 건강, 운, 돈, 복 다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고나는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죽을 때까지 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그죠? 분명 후천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고난 기운 중에서 좋은 건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나쁜 건 강하게 바꿔서 오랫동안 건강과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건강하게 몇 시간씩 뛰어다니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하잖아요. 키도 제일 작고 항상 왜소하고 하다 보니까 늘 달리기 할 때 후미그룹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유전자 탓을 했죠. 그랬던 제가 지금 풀코스를 뛰잖아. 그때 그 건장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100m도 못 달릴걸? 핵핵되고 쓰러질 거야. 사실 타고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릴 때 학창시절에는 타고나는 걸로 먹어주죠. 그런데 30살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이 20대가 정점인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련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가꾸는 건 우리 인생 중반, 후반부의 어떤 기운 자체를 바꾸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 후천운이라는 단어에 좀 꽂혀있거든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운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특히 22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너무 운이 좋았다. 이게 단순히 노력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끌어당김이라든가 뭐 운을 만드는 원리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도 참 재밌어. 한 출판사에서 지금 마침 딱 책 리뷰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보내주신 책이 운을 알아야 돈이 벌린다. 이 책을 쓰신 이정재 작가님이 대한민국 상위 1%가 찾는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라고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막 와닿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운이 좋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운이 따라왔구나.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부자의 사주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선천운이라고 말하는 사주, 풍수 등은 인생에서 1%를 차지할 뿐 99%는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후천운을 우리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또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래서 달리기가 또 후천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결국 운이라는 거는 사람이 몰고 오는 거다. 그렇잖아요. 운이라는 게 뭐 갑자기 우주에서 기운이 막 내려오고 조상님들이 내려줘서 nope. 모든 운은 좋은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면서 그들이 가진 경험과 그들이 가진 뭐 물질적인 것이든 기운이든 그들의 인맥이든 이런 것들이 사랑과 같이 내게 몰려들면서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자기가 운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만 봐도 연결이 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핵심인 거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내 주위에 모으려면 정원과 정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언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가가 운을 부르는 핵심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정동은 바르게 행동하기인데 어떤 자세로 움직이는가, 어떻게 나를 가꾸고 몸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건데요. 먼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 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좀 많이 먹은 거야. 배가 불러. 그럴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 잘 먹었다 라거나 아,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이런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든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미치겠네, 죽겠다.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아이고 운동? 생각만 해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운이 오다가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실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이유가,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 듣는 말이 부정적이야.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그건 내 스스로 내 운은 별로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가 듣나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죠. 그 사람들이 보면 나는 늘 순간순간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보여질 거라는 거고, 볼 때마다 그렇게 인상 쓰면서 하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거지.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운을 가져오려면 제일 먼저 나를 소중하게 가꿔야 되고, 그 첫 번째가 자신이 하는 말에서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가꾸는 그 마음은 바로 정동으로 이어지죠. 정동,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 바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죠. 그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할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첫 번째로 소중하게 가꾸는 것부터 사람들이 내게 모이고 운이 모여들게 한다는 겁니다. 항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가꾸는 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맨날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 하고 컨디션 안 좋다고 축 처져 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보고 싶어도 또 보자고 할 수 있을까요? 아, 피곤해 하겠지? 귀찮아 하겠지? 내가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여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달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 뭐 부모가 주신 건강 그리고 자라온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오롯이 내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누굴 탓할 수가 없어. 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이 기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변화는 바로 몸의 변화예요. 운동을 통한 몸의 변화. 지금 제가 좋은 운들이 들어오는 거 대부분이 다 이 좋은 기운을 가진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가져다 주고 있어요. 또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몸뿐만 아니라 얼굴도 가꿔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잖아요. 만나면 늘 이렇게 흑빛이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딱반딱 빛이 나고 윤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 톤이 밝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클렌징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화장품도 잘 발라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낯빛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달리기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구독자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한 두 달, 세 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뵀을 때는 완전 딴 사람 같이 보여요. 그게 제일 달라 보이는 이유가 이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요. 아마도 그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일 거고, 또 이 긍정적인 생각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생기를 돌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거울을 보시고 아, 내 얼굴빛이 조금 어두운 편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저를 믿고 나가서 달려보세요. 한 달 정도만 달려보면 확실히 얼굴이 달라진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밝은 기운을 내도록 가꾸는 게 바른 행동의 첫 번째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얼마 전 제가 기버와 테이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여기서 잠시 제가 재밌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 본명이 이재진이거든요. 제주제의 떨칠진이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너의 재주를 세상에 널리 떨칠 사람이 될 거다. 이번 설에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이 이렇게 다 컸어도 뭐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봉투에 꼭 좋은 글과 함께 넣어주시거든요. 너의 이름대로 온 세상에 너의 이름을 떨쳐라.
근데 이게 진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믿고 실천하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제 동생 이름도 참 잘 지어주셨거든요. 제주 제 빼어날 수예요. 제주가 빼어나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어릴 때 친구들이 동생을 그렇게 놀렸어요. 재수 없는 놈, 재수 없다. 이게 아버지의 의도와는 다르게 쓰여진 거고 결국 동생은 성인이 돼서 개명을 했어요. 아,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이 이름이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야. 이 책에도 그래서 성명하기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그 사람과의 궁합이 잘 맞는 이름이어야 된다. 남들이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 기분이 어떤지 그거에 따라서 후천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먼저 베푸는 행동이 중요한 이유.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 자신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라면 그동안 내가 먼저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생각한 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라도 먼저 주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위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예컨대 만약 당신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기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무수히 모여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덕과 인복은 상승할 것이며 늘 당신을 도우려는 친구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성취와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불을 만드는 운을 부르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후천운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사주 명리학을 이런 식으로 삶에 적용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추천드린 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추천을 통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죠. 1kg의 힘 아시죠? 한 달간 여러분들이 달린 그 힘을 또 세상에 먼저 베푸는 삶을 보여주시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